자, 이제 16번 문장 공부해 보겠습니다. 선문황조지성 자이위 불릉급야라. 매미 선자고 문은 들을 문자네요. 황조, 꾀꼬리를 황조라 하지요. 황조지성 꾀꼬리의 소리. 문 황조지성 꾀꼬리의 소리를 듣다. 선이 문 황조지성하고 매미가 황꾀꼬리의 소리를 듣고 자이위, 자는 스스로 잤잖아요. 스스로 이위, 뭐뭐라고 생각하다. 뭐뭐라고 여기다. 자이위 불릉급야. 스스로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 전체 해석을 하면 선, 문, 황조지성하고 매미가 황조의 소리를 듣고 자, 이위, 불릉급야라. 스스로 미칠 수 없다라고 이위하더라. 생각하더라. 이렇게 해석되네요. 17번 문장 보겠습니다. 수조지의 재우어 어 하부어 조제아. 수조지의 뜻의자지요. 그러니까 조지의 새의 뜻, 수조지의 물새의 뜻, 재우어 물고기에 있다. 물새의 뜻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물고기의 뜻이 있다. 어, 하부어 조제리요. 물고기 어쩌죠? 물고기가 어떻게 하,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어떻게 부어 조, 새로부터 부, 저버릴 부자예요. 그러면 새에게서 저버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새를 떨쳐낼 수 있겠는가? 그런 말이네요. 전체 해석해 보시면 수조지의 재우어하니 물새의 뜻은 물고기에 있으니 어 하부어 조제리 물고기가 어떻게 새를 등질 수 있겠는가? 새의 포위망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라는 뜻이네요. 18번 문장 보겠습니다. 화지 미락야에 봉가 전무 무일 무지라. 화지 미락야에 꽃이 아직 지기 전에는 봉가, 벌봉자 노래할 같잖아요. 벌이 노래를 하고 전무, 나비가 춤을 추어 무일무지, 일지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이르르다. 무일하면 날이 없다. 무지하면 이르름이 없다. 전체 해석하면 날마다 이르름이 없는 날이 없었다. 매일같이 벌들이 와서 노래를 하고 나비가 춤을 췄다. 그런 말이네요. 화지 미라야의 꽃이 아직 지기 전에는 벌이 노래하고 나비가 춤을 추어 날마다 이르지 않음이 없었다. 19번 문장 보겠습니다. 조지조는 즉 고조야고 손지소는 즉 하손고. 조지조 할아버지 조잖아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즉 곧 뜻자죠. 곧 고조야니 고조 할아버지가 되니 손지소는 손자 손자죠. 손자의 손자는 즉 하손고 곧 어떤 손자인고. 정답은 뭘까요? 검을 현자, 손자, 손자, 현손이라고 하더군요. 20번 문장 보겠습니다.
미유음지이 불취 식언이 불포자야라. 미유음지이 불취하고 식언이 불포자야라. 미유라는 것은 아직까지 있지 않았다, 아직까지 없었다. 그 전체를 뒤를 싸고 있네요. 음지 불취 마시고서, 이게 여기 음지 동사화 되는 거예요. 마시고서 불취, 취하지 않고 식언이 먹고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마시고 취하지 않음이 없고 그것을 먹고서 배부르지 않은 자는 미유, 아직까지 없었다. 이런 문장이 되겠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문 황조지성하고 자이위 불능급야라. 수조지의는 제우어하니 어하부어 조제암. 화지미라갸엔 봉가천무이 무일무지러람. 조지조는 즉호조야니 순지소는 즉하손고 미우음지 불취하고 식언이 불포자야라.